자, 4번. 4번 하기 전에 틀린 거는 10번이죠. 그래서, 그쵸? 10번이 틀렸고요. 4번 보자. 자, 저번에 이제 여기 현관 설치를 하세요. 저번에 레스트 슈드에 대해서 했습니다. 레스트, 그치? 주어가 나오고, 슈드, 그치? 동사 원형.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어야 되는데, 생략 가능이죠. 생략 가능하다는 얘기는 생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뭐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죠. 저번 시간에 이건 많이 했어요.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요 정도만 할게요. 그런데 레스트 앞에 뭐가 붙냐면은 피어가 붙어요. 데인저가 붙어요. 비워리드가 붙어요. 비어프레이드가 붙어요. 똑같아요. 레스트 다음에 주어, 슈드 생략 가능한 동사 원형은 똑같아요. 근데 해석이 달라져요. 레스트 앞에 이런 게 붙으면 뭐뭐 타 주어가 혹여나 이렇게 쓸게요. 혹여나 주어가 뭐뭐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다, 걱정하다야. 됐죠? 두려워하다만 쓸게요. 두려워하다, 걱정하다. 뭐뭐 하지 않을까야. 얘는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뭐뭐 했다인데 앞에 이런 것들이 붙으면 그쵸? 레스트 슈드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야 돼요? 슈드 생략 가능한 동사 원형이니까 무조건 동사 원형 써야 된다. 과거형 쓰면 안 된다. 레스트가 자체 부정어니까 부정어 쓰면 안 된다. 끝. 이렇게 나와야 돼요. 레스트 나오고 보자마자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There was danger. 위험이 있다? 무슨 위험이 있을까요? Lest he be murdered. 왜 be 썼는지 알겠죠? 왜 be 썼어요? should 생략 가능한 동사 원형. 그가 살해되지 않을까 하는 위험이 있다. 그가 혹여나 그가 살해되지 않을까 하는 위험이 있다. 됐죠? 해석이 달라진단 말이야. 한번 더 해볼게요. 그들은 아, worried. 걱정했다죠. Rest.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이래야 되잖아. 그치? 그런데, rest, new invention. 새로운 발명품이 make. 만들까봐. 뭐를? 그들의 공장을 unprofitable. 여러분 뭐예요? 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게 오형식이잖아. 그들의 공장이 목적어, 목적격보, to operate 쓰면 되겠죠. 운영하는데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새로운 발명품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공장을 운영하는데 이익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다. 업그레이드를 쓰면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럼 2번 해석해 볼게요. 슈도 가로 열고 닫으세요. 자, 그는 두려워했다. 됐죠? 두려워했다. 두려워했다. 그가
발견되지 않을까? 혹여나 그가 발견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야. 이해가죠? 해석 잘해야 돼요. 그가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했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해석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히어,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중요합니다.